맛집이야? 여기가 맛집이라기보다 그냥 컨셉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컵도 다 노란색이고. 아, 옐로 컵. 되게 캐나다스럽나요? 어, 그렇지. 캐나다스럽지. 되게 정겨운 분위기. 어, 약간 로컬 맛집이네. 근데 주말에 줄 쓴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난 이토비코 출신이잖아. 난 이토비코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토비코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맞아. 특히 놀수 오래 사신 분들은 이토비코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 사람들이 좀 이토비코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있어. 좋지 좋지. 이토비코에서 일해보셨잖아요. 어, 나도 그때 이토비코 한동안 일할 때 느꼈던 게 한국으로 치면 이토비코가 위성 도시잖아. 근데 주민들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예의도 바르고 특히 이제 제가 셜웨이 가든스 근처에서 일했었는데 동네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매너 있고 실거주하기 되게 괜찮은 동네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바로 길 건너면 우리가 이제 새로 방문하게 될 새로운 프로젝트지. 그치. 분양센터 세일즈센터잖아. 한번 이동을 해볼까? 오케이. 가봅시다. 와, 여기 주차하기 진짜 힘들었어. 빡셌지 주차. 차 왜 이렇게 많아? 플라자 볼까? 엄청 바쁜가 봐. 되게 맛있는 그 저기 사람들 많이 가는 아이비시 펍도 있어. 아~ 되게 북적북적하고. 그 저쪽 보면은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살고 계신데 바할라인 보이고 아, 에바콘도 보이고. 그치 그치. 아~ 근데 여기 콘도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하우스들도 은근히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사신다. 맞아 맞아. 이토비코에 은근히 한국 분들 많이 사시지. 오케이 가봅시다. 와, 잘 해놨네. 까리한데? 역시 메탐이랑 쿼드루야. 그치. 그래서 오늘 설명 이제 쭉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그쵸? 여기 다행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희한테만 맞죠? 딱 알려줘가지고 그쵸? 아직 안 나온 정보인데 그치 몰래 알려줬어요. 여기 아무래도 빌더가 분양 건설계에서 큰 그쵸. 완전 자이언트급 그쵸. 이제 빌더들이잖아요. 거의 공룡이랑 공룡이랑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콜라보 공룡들끼리 콜라보. 그쵸. 저 어디죠 빌더가? 이제 메타미 홈즈랑 쿼드리얼 합작이죠. 맞아요. 네. 지금 시기에 분양을 받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많은 작은 규모의 분양사들이 파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쵸. 그럴 때수록 분양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리스크 면에서 봤을 때는 분양사기 꺼려지는 시장일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괜찮은 프로젝트는 좋은 인센티브와 좋은 가격으로 그쵸. 셀렉션이 많으니까 또 그런 방면에서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양을 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네. 이게 지금 스케일 모델인데 아라씨 요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어지는 이 타워는 던다스와 이스트몰이 만나는 코너에 이제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터섹션을 바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427 하이웨이의 근접성도 좋아서 그러네요. 교통면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딱 보시다시피 큰 건물 하나랑 좀 낮은 건물 하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은 총 33층 그리고 낮은 부티크 건물은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층에는 타운하우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한 개의 타워예요. 그래요? 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메니티도 다 쉐어를 하고요. 총 유닛은 606 유닛으로 이루어진다고 규모가 합니다. 크네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타워인데 나머지 타워는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코너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다른 건물들이 지어진다고 하고 총 15개의 타워가 네.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토비코 출신으로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클로벌데일 몰 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eventually 이제 이 몰이 사라지고 이 플라자에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아예 사라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대신 그 클로버데일을 대체할
사실 더 좋은 리테일들이 들어올 예정이어가지고 재창조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형태의 몰은 없어지지만 그쵸. 다른 형태로 이제 믹스 유스로 커뮤니티가 들어오면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리테일 샵들이 들어오고 한마디로 진짜 재창조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라서 15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 건물만 짓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겠죠. 아 근데 건물을 도대체 몇 동이나 짓길래 1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네, 레지덴셜 타워만 짓는 게 아니고 한 20만 스퀘어풋 정도의 크기의 리테일 상가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여기 지금 부지가 32에이커거든요. 그 32에이커가 평으로 따지면 4만 평이 됩니다. 4만 평이요? 그 아까 전에 세일즈 분이 따로 얘기하시던데 가격 알려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풀어주세요. 가격이요? 아 근데 가격은 아 여기서 얘기하기에 좀 그런 게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저 방으로 좀 따라오세요. 네. 자 가격이 네. 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평균 가격이 1,100불. 다 얘기한 거 같아. 영상 나갈 때쯤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개된 가격이 아닙니다. 네, 1,100불. 이게 물론 가격 그 유닛 사이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돼요. 그렇죠.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1,100불이면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본 가격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네. 네. 이거 비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토비콜 이해하려면은 일단 여기 키플링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쵸? 여기가 교통의 허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미시사가 가는 버스 뭐죠? 미시사가 트렌즈? 그렇죠. 미시사가로 갈 수 있고요. 키플링에서 네.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TTC 버스가 키플링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맞아요. 공항까지 클로브에서는 9분 거리면 공항을 가고요. 다운타운을 가려고 해도 TTC를 타야 되죠. 네. 다운타운도 연결돼 있고 심지어 고버스, 고트레인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유니언까지 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여기를 키플링 디스트리라고 읽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분양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대중교통도 너무 좋지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편한 그렇죠. 게 하이웨이 근접성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27, 그렇죠. 401 그리고 가디너까지 그렇죠. 금방 탈 수 있고 그래서 다운타운하고 너무 멀지 않은 위성 도시인데 그래도 좀 도시 라이프도 즐기고 싶고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딱 좋은 위치인 게 워터프론트 근처에 있는 미미코 트레일도 가깝고 그리고 클로버데일 파크, 실버힐 파크 근데 또 퍼드리얼과 메타미가 3에이커의 새로운 파크를 또 맞아요.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슬링턴 골프클럽 들어봤어요? 알죠. 유명하죠. 네. 거기서 실제로 LPGA를 개최를 할 만큼 수준이 있는 골프 코스고요. 엄청 퀄리티 좋은 이제 골프 코스가 있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너무 안성맞춤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 대박 크다. 진짜 크긴 크죠? 진짜 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요. 네. 이 오피스에. 그리고 바로 이 건물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첫 번째 페이지 건물이고요. 바로 건너편에 있네요. 비어스토어에 있는. 그렇죠. 네. 진짜 딱 인터섹션에 있어서 모든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지어지는 동안 클로버데일 몰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의 쇼핑 어디서 가죠? 클로버데일 몰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클로버데일 몰이 점차 사라지긴 할 건데 클로버데일 몰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차를 타고 한 5분 거리에 샤웨이 가든 몰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서리는 바로 건너편에 푸드베이직도 있고 메트로도 있고요. 식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식당도 여기 많고 여기 보니까 여기저기 아까 밥 먹은 데를 포함해서 플라자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커뮤니티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미 충분한 그쵸. 인프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더 클로브잖아. 그 클로브가 클로버데일에서 따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클로버데일 뭘 좀 구경해볼까? 나 갈 일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클로버데일에 은근히 이것저것 많아. 그러네. LCBO도 있고 달러 스토어도 있고 아 예전에는 여기 타겟이 있었고 아 여기 있었구나. 그 더 전에는 젤러스 알아? 옛날 젤러스 있었지.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사람들 꽤 많네.
역시 당 떨어졌을 때는 그치. 핫초코지. 짱이지.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돼. 나도 진짜 기대돼. 오늘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들은 10월 16일 런칭할 때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희 나마랑 엄지연 중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마라 중개인님이 하는 클로버 삼행시를 들으면서 저희는 진짜로? 네. 아, 클로버 콘도는 로맨틱하고 자연 가까운 삶을 즐기면서 돈 벌 수 있는 벌 수 있는 아 끝났다 망망망 네. 가격 진짜 비밀 진짜 가요 이제 연락주세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진짜 어디다 퍼뜨리면 안 돼